맨시티전 패배의 여파가 꽤 큰가 봐요. 네.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몇몇 개 기사에서는 솔샤르와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부정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올렸었던 랑닉에 대한 이야기도 뭐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약간 해보겠습니다. 여튼 종합해보면 라커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르테타 한참 안 좋았을 때, 지난 시즌 말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올 시즌 초반까지도 보면은 이 성적과 별개로 라커룸 얘기는 항상 동반이 됩니다. 이 팀이 안 좋을 때. 그래, 팀이 안 좋지? 그럼 나오는 얘기가 라커룸에서의 문제. 자극력을 잃었다. 그렇지. 뭐 근데 그 와중에 보드진에서 이 감독을 좀 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팬들이 시위를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맨유만 그런 건 아니다. 어느 팀이든 좀 비슷하긴 하다. 맨유도 좀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리버풀전 패배 이후에 3백 형태로 솔샤르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아탈란타를 잡았죠. 근데 이제 아탈란타전, 그러니까 토트넘전은 이때는 이제 니감누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승리를 거뒀고, 아탈란타 상대로도 사실 극적인 승리였잖아요. 이게 사실상 비긴 경기나 다름이 없었고, 근데 이제 맨시티를 만나서 되게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그렇지. 아, 맨유 선수들은 되게 경기 중에 야유를 많이 받았고, 맨시티가 2-0 리드 이후에 되게 편안하게 경기를 치렀어요. 맨체스터 더비라고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기사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다뤘지만 맨시티는 훈련 세션에서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의 어떤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되게 편안하게 경기했고요. 네. 내가 반대의 입장에서 그 라이브 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의 지역 더비전에서 이런 식으로 제 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뛴다. 존나 빡친다. 그렇죠.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들이받기라도 하든가, 그러면 악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안 되나?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0-2로 져도 진짜로 선수들이 악발이 그걸 보여줘. 그래. 근데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일단 열심히 했다. 뭐 심기일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감독 이하 전체적으로 더비전 같지 않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라커룸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제가 일단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건 죽음과 세금이다. 근데 솔샤르의 4-2-3-1도 그 리스트에 포함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솔샤르,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좀 과하게 얘기하잖아요. 솔샤르의 4-2-3-1 원툴이다. 이 얘기예요. 전술 없다. 네. 이거 말고 뭐 있냐. 그쵸. 물론 최근에 백스리 썼다지만. 네. 근데 이 백스리 관련해서 얘기도 이제 있겠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예. 일단 솔샤르의 그 맨유에서의 3년 동안의 임기는 4-2-3-1에 의해 규정이 됐고, 토트넘전에서 맨유, 훈련 잘 돼 보였고, 응집력 있었고, 방어적으로 상당히 괜찮았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 솔샤르는 부임 초에 이런 5-3-2 형태를 썼고. 그래, 썼었지. 이제 감독직이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다시 쓴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맨유는 5-3-2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수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어떤 느낌은, 어쨌든 5-3-2라고 하면 수비적인 스탠스를 먼저 깔고 가는 거니까 그거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쵸. 그게 이게 뭐 되게 좀 때에 따라서 아주 압도적인 경기를 매번 하다가 순간적으로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을 만났을 때 카운터를 탁 쳐서 이기면 오히려 뭐 전술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 그리고 솔샤르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근데 지난 시즌만 봐도 맞아. 네, 맨시티 상대로 좋았었고. 근데 쭉 그 좀 지리멸렬한 4-2-3-1. 빌드업은 없어 보이고 중원은 삭제되고 발리고, 그다음에 그냥 뭐 순간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호날두의 득점이 나온다거나, 네, 이런 거에 의존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백3 내지는 백5 형태로 바꾸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마뜩찮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게 라커룸 관련한 좀 직접적인 이야기였는데, 맨유는 솔샤르의 미래를 다가오는 여름에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리버풀전 맨체스터 더비 패배 이후에 압박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솔샤르와 코칭 스태프로부터 충분한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언급을 했고, 호날두는 현재 맨유 수준 하락에, 맨유의 수준이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하는 중이다. 12년의 시간 동안 팀이 변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기준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호날두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뛰었던 선수들, 팀의 전력, 뭐 그때는 감독도 사실 알렉스 버거슨이었고 이런 점도 있겠지만,
호남도 알았을 거거든요. 아 지금 맨유 상황이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맨유가 아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네. 어, 야 이런 느낌인 거지. 아니 못한다 못한다 말만 들었을 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약간 그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더비크 얘기도 좀 막바지에 나오는 건 선수들은 팬들이 시티전에서 반더비크를 이렇게 좀 그래, 이렇게 맞아줬잖아요. 예, 그거와 비슷하게 반더비크의 좀 그런 심정에 약간 동정심도 그래. 있고 좀 그런 지지하는 편에 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 있다. 감독은 감독군끼리, 선수는 선수들끼리 이런 식으로 하면 선수들이 선수들에 대한 옹호를 인터뷰를 하고요. 감독이 날아가죠? 그럼 감독들은 또 감독과는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얘기해. 그래, 그 하 누구야? 램파드 경질됐을 때도 그런 류의 인터뷰들 꽤 있었잖아요. 그 게리 네빌이 지금 솔샤르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스탠스가 약간 좀 그쵸? 그쪽이죠. 근데 게리 네빌은 잘 보죠? 이전 감독들한테도 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게리 네빌 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아, 알지! 발렌시아에서 그 역경을 거쳤잖아. 그러니까, 뭐, 이건 농담이지만, 게리 네빌은 개인적으로는 스탠스가 비슷했어요. 그전에도, 무리뉴도 그랬고, 일단 더 봐야 된다. 그쵸. 근데, 이게 어제 제가 히든풀에서 했던 얘기인데, 마냥 감독을 날리는 팀도 좋은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첼시라는 사례도 있어요. 네. 첼시는, 내가 보기엔 난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툭툭툭툭 쳐내니까. 아, 이렇게 감독을 자르나? 왜냐하면 진짜 많이 자르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이 다 맞았습니다. 그쵸. 그러면 첼시는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자르고 트로피를 따오는 게 익숙해진 거거든요. 근데 맨유는 한 감독이 오래 했었잖아. 최근에 바꿨다지만. 이거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나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의 단기 프로젝트가 먹히는 시대지 어떤 감독이 9년, 10년씩 하고 20년은 언감생심이고 아, 그 5년 가는 것도 들어요. 나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첼시 팬분들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샤르 뭐 자르면 누구 데려올 거냐 막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이제 콘테가 되게 유력했었는데 콘테는 이미 토트넘 오피셜에 떴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콘테는 맨유로 바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따 좀 이따 지단 얘기를 하겠지만 지단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거물은 콘테인데 네. 타이밍 놓쳤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아 계속 이렇게 엇박전하거든요. 네. 그리고 첼시 팬들은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 매물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잘라봤거든. 근데 있더라고. 약간 이런 그래.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맨유 팬의 입장에 빙의 돼서 생각해본다면 맨유가 돈이 없는 클럽입니까? 아 그거 아니죠. 그러면 존나 세게 위약금 줄 생각하고 팀의 상황을 바꿀 결단력 있는 보드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레이저는 맨유 팬들이 생각하는 지금 맨유의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도우드 부회장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지. 물론 이제 뭐 임기가 끝나긴 네. 합니다만 네. 그러면 진짜 두둑하게 그 팀의 위약금 줄 생각하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랄프 랑닉이 단기 프로젝트에 만족을 안 해. 그러면 우리 얘기했잖아. 얘기했거든. 1년 반 하고 단장직 제의하든지. 그럼 움직일 수도 있어. 아니 그냥 헤드로. 단기로 1년 반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단장으로 우리 팀 전체를 좀 이끌어달라. 그러면 나는 랄프 랑닉이면 그중 맨유라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든지. 그렇죠. 돈 많잖아. 아니면 돈 많잖아. 터나우를 데려오든지. 아 터나우. 아약스 같은 팀에서 중도의 감독을 데려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뭘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맨유 상황이 절실하다는 그래, 얘기죠. 그래,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알겠어 매물 없는 거 알겠는데 매물 만들라고 돈 있잖아. 만들어서 데려와라. 만들어서 데려오라고. 내가 그 자리에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보드진이라니까. 맨유 팬이에요? 아니 아스날 때 이렇게 빡쳤던 생각이 나가지고. 단장이랑 초보자들끼리 와가지고 빡치게. 근데 뭐 지금은 정말 다행히 아, 결과적으로는 아스날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스텐에서 조시로 내려왔잖아. 네. 조시는 좀 나름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애드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아르테타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 안 하지만 한 불과 6개월 정도 전에 딱 이 상황이었어. 애드는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 보는 게 다더라고. 존나 빡쳐 있었는데 지금. 아니 그리고 사실 규모나 쓰는 돈이 아스날보다 맨유가 규모가 훨씬 큰 클럽이란 그쵸, 말이야. 그쵸. 근데 이러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자금력은 비슷할 수도 있으나 그 구단을 대하는 이 구단주의 스탠스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출한 이 역사를 좀 봤을 때 맨유가 솔직히 말하면 빅사이닝도 훨씬 많이 뛰었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럼 만약에 솔샤르 나가면 이제 후임 감독을 누구 데려올 거냐.
ESPN에서는 솔샤르가 우드워드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질에 대한 언급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ESPN 소식통에 따르면 맨유가 만약에 변화를 주는 걸 결정을 하면 브랜던 로저스가 솔샤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어제 저 제작팀에서 그 맨유 팬이 하나 있어요. 네. 예, 뭐 얘기하다가 로저스 오기만 해 막 그러더라고. 아니야. 근데 로저스 네. 뭐 레스터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그 요금 삐처리 좀 해주시고 지금 하는 거 보죠? 맨유 팬들 만족 못합니다. 뭐 초기에 잠깐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맨유라는 팀의 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레벨의 감독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높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모예스를 부임했을 때도 퍼거슨 픽이었기 때문에 믿었던 거지. 그치, 그치. 그게 아니었으면 맨유 팬들한테는 좀 성에 안 차는 감독이에요. 맨유라는 팀이 가지는 중량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모예스가 정말 좋은 감독이고 그때 당시 에버튼에서의 커리어는 저는 충분히 리스펙트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웨스트햄에 사는 거 아주 잘하고 있죠. 좋은 감독이야. 근데 그게 있다니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스타들이 즐비한 구단이랑은 좀 안 맞는 거야. 근데 난 약간 그러니까 모예스도 보면은 살짝 에메리 느낌이 있어요. 에메리도 그렇게 비클럽,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어쨌든 실패를 했고 아스날에서도 사실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안 된 거야. 없고, 네. 근데 비아레알에서는 물론 최근에는 좀 안 좋았지만 네. 트로피 하나 바로 들었잖아. 비아레알의 창단 첫 그 그래. 유럽대항전 트로피를 안긴 감독이에요. 세비야 때도 그렇고. 근데 모예스도 보면 자국 내에서 에버튼, 웨스트햄, 그러니까 약간 유에파 대항전 컨텐더에서 4위권 언저리 근처 챔스권까지 도전할 수 있는 끌어당겨와. 맞아요. 에버튼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건 락닉은 단기적인 선택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우드워드랑 만났을 때 되게 인상을 깊게 남겼대요. 근데 지금은 로코모티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고 이 19미니스 여기는 우리가 좀 약간 가시포울 때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게 이제 지단 얘기는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단은 맨유로 가서 솔샤르를 대체할 기회를 거절할 것이다. 솔샤르가 해임될 경우 대체 후보 중에 하나는 지단이 맞는데 아스 쪽 보도에 따르면 지단 맨유 감독직 관심 없다. 여전히 레블레 사령탑 자리 여기에만 지단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단 1년 있으면 돼요. 그럼 프랑스 국대야. 그치. 대신 나갈 거거든. 이제 또 월드컵에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이제. 올해는 또 이제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영주영이 히든포벌에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지단에게 과감한 배팅을 할 거였다면 시즌 시작 전이었다. 세팅해놓는 거지. 그러면 지단이 뭐 만약에 협상을 안 했겠지만 하려면 시즌 시작 전에 본인이 트레이닝 다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선수 누군가 그쵸. 누구 매각할 건가 그 세팅을 한 상태여야 지단이 내가 봤을 때 생각을 할까 말까야. 중도에 부임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빡빡이 그렇죠. 좋지 않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뭐 팬들은 막 지금 굉장히 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스날 보는 것 같아요. 한참 안 좋았을 때. 그래. 네. 그리고 지금 심지어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스날 더 위에요. 그럼 오스날이야 지금. 잘하고 있어. 맨유는 지금 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텐데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죠.